서울에서 창원까지 왔는데 전문가를 만날 수 있을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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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공기청정기 전문가 맞으신가요? 네, 에어케어 개발 프로젝트 이미지 선임연구원입니다. 에어케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팀인가요? 네,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아, 공기청정기 전문가 맞으신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에어케어 시장 품질 관리팀의 조효재 선임입니다. 시장의 품질을 관리하는 팀인가요? 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고객들이 어떤 걸 불편해하는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케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두 분 다 전문가시네요. 아, 예. 그러면 서비스 꿀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지가 도착했는데요. 우와, 이게 뭔가요?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베스트가 담겨있는 질문지예요. 아. 전문가 머리띠를 착용해주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변하지 않는데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4 용지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집안에 있는 A4 용지를 준비해주세요. 먼지 센서 부분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여러 번 칠해주시고요. 종이끼리 마찰시켜주세요. 만약 수치에 변화가 있다면 먼지 센서는 정상 작동 상태입니다. 신규 필터는 기존 제품과 다른 게 있나요? 기존 제품과 호환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신규 필터는 기존 필터와 비교해서 항균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렇게 필터 외부에 방패 모양의 항균 아이콘이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바이러스 및 유해균을 최대 99.9% 제거 가능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프리케어 360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이 신규 필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더 여쭤볼 텐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만큼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두 개! 두 가지 질문을 뽑을 건데 먼저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이거를 뽑겠습니다. 네, 펼쳐서 읽어주세요. 네, 먼지 센서 청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즘 미만 너무 심해요. 이건 직접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지 센서가 상단 뒤편에 위치해 있거든요. 앞으로 당겨서 커버를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먼지 센서가 있거든요. 당겨서 10시 방향에 이 렌즈가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2주나 4주 정도에 한 번씩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면봉으로 이렇게 센서의 렌즈 부분을 살살살살살 이렇게 닦아주세요. 물이 묻지 않은 면봉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닦아주시면 끝입니다. 필터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필터의 성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터 청소 주기나 교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커버를 당겨서 올려주시면 간편하게 열 수 있는데요. 커버 외관에 있는 먼지를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필터를 손잡이를 잡고 분리시켜주세요. 외관에 붙은 먼지를 부드러운 솔이나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네. 만약에 먼지가 너무 오래돼서 달라붙어 있으면 어떡해요? 네. 교체를 해주셔야죠. 부착되어 있는 벨크로를 뜯어서 이 부분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사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네. 구입이 가능합니다. 교체 주기는 혹시 얼마나 될까요?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사용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체 주기는 1년에 한 번은 교체해 주셔야 필터의 재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 후에 조립해 주실 때에는 손잡이가 위쪽으로 가게 해서 필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커버도 4개의 홈에 맞춰서 다시 씌워주시면 청소 끝납니다. 자석이에요? 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홈을 잘 맞추신다면 이렇게 단차가 없이 조립이 가능하십니다. 자, 기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전문가님께서 LG 공기청정기 하나만 구매하게 된다면 어떤 걸 구매하시겠습니까? 저는 네. 신제품 알파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왜죠? 일단 외관 디자인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졌고요. 광고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찬스 주사위 써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찬스 주사위? 네, 자, 던져주세요. 우와. 쇼미더 꿀팁. 자, 소비자분들이나 이거 쓰는데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꿀팁을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네. 제품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무빙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공기청정기를 옮기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무빙이를 사용하시면 정말 손쉽게 공기청정기를 침실이나 거실 등으로 옮기면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혼자
네, 혼자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이제 혼자서 그냥 침실이나 거실대로 네. 옮기는 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잔디밭 여기 잔디밭이었어. 제가 해볼게요. 네. 네. 아, 네. 어? 바닥에 놓고 들어가지고 네 올려주시고 들리네. 네. 네. 빈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아. 혼자서 들고 집안을 옮겨다니면서 네, 공기청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무빙을 사용하시면 진짜 간편하게 집안 곳곳을 공기정화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저는 네, 무빙에 추천드려요. 기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침대풍 크리키아 3.9 알파의 주요 장점은 말이 아니라 자유롭게 어떻게 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돌발 질문인 것 같은데 같이 할까요? 네 같이 하셔도 돼요. 아 깨끗해.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 사용하시는 사람들과 분들께 유의사항이 있다면 해도 돼요. 공기청정기 사용 시 유의사항은 음식 조리 시에 공기청정기를 꺼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리하실 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네, 이럴 때 발생하는 유수분이나 냄새 입자가 필터에 흡착하면서 필터의 수명이 짧아지고 필터에서 냄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요리하실 때에는 공기청정기를 꺼두시고 자연 환기 후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꿀팁! 쇼미더 꿀팁!